약국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일전에 네이버 범죄 지도 API를 진행한 적은 있는데, 이번에 진행할 약국 지도는 가상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 실제 약국 정보들을 네이버 지도로 띄워볼 것입니다. 내가 위치한 곳 주변에 약국을 띄울 것이고, 클릭했을 때 주소와 약국 운영일 또한 볼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문을 여는지, 공휴일에는 문을 여는지, 그런 점들도 확인 가능한 약국 지도입니다. 함께 진행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데이터.co.kr 공공 데이터 포털의 API 서비스, 약국 찾기 서비스를 네이버 맵 기반으로 함께 개발해 보겠습니다. 짧은 코드긴 하지만 전국에 있는 약국들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특히 공휴일에 약국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이 API를 이용한 서비스를 함께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기반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웹에서 사용되는 언어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사용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오른편에 보시면 이 강의의 전체적인 방향을 간단히 요약해 뒀는데, Node.js 기술이 사용될 것입니다. Node.js로 웹 서버와 API까지 함께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ta.co.kr의 약국 정보 조회 서비스 API 안내 내용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 오픈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실제 약국 정보를 웹 서비스로 개발할 것입니다. 우선 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사이트와 동일하게 이름과 이메일 주소, 일반인으로 선택을 해서 가입을 진행하시고, 그 가입하실 때그 적으신 이메일로 아마 인증하는 과정이 거치는 걸로 압니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로그인까지 하시면, 그러면 앞서 보셨던 API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까지 하셨다면 그 약국 정보 조회 서비스 API에서 활용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조회 서비스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신청 가능 트래픽이 100만 회입니다. 100만 회까지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활용 승인 절차 역시 개발 단계, 운영 단계에서 허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의 경우에도 직접 해보니까 활용 신청을 완료하면 즉시 승인되어서 그 내용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활용 신청 누르시면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곧바로 조금 지나면 신청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그 로그인 후에 신청까지 완료되었다면 마이페이지로 오셨을 때 신청 활용 중지로 이루어진 마이 페이지 내용을 보실 수 있으세요. 저도 이미 승인이 된 상태이죠. 이 승인된 내용을 클릭해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한 설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키가 나오는데, 이 인증키를 잘 기억하셔야지 개발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증키를 통해서 그 개발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참고 문서가 나오죠. 이 문서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PC 버전으로 로그인 했고요. 다시 그 활용 신청 승인된 내용을 클릭해 보시면, 네, 상세 설명 하단 부분에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이 미리 보기 내용을 확인하시면 꽤 유용한데, 예를 들어서 약국 목록 정보 조회, 약국 정보를 시도, 시군구, 진료 일자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네,
중간에 미리 보기 다시 눌러봅니다. 그러면 API가 호출되어서 그 결과가 XML 형태로 출력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쵸? 네, 잘 나와 있고, 이 API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는지도 볼수 있습니다. 예, 이만큼이 서비스를 요청한 URL이고, URL 뒤에 서비스 키라고 해서 자신에게 할당된 인증키, 고유 인증키 정보도 있고요.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 쪽을 검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가 출력되는 거죠. 이번에 할 작업은 홈페이지 웹 서버를 내 컴퓨터에 띄워보는 것입니다. 그 전체 일정에서 보시면 이 public HTML index.html 작성한 내용을 Node.js로 웹 서버를 띄우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인 5분 만에 무료 홈페이지 완성, 익스프레스 모드를 이용한 소스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 네, 그 내용을 쉽게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더 진행해 볼게요. 먼저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무료라서요. 다운로드 후 설치하시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VS 코드에서 새 터미널을 열수 있습니다. 새 터미널을 열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 터미널에서 위치를 C 드라이브로 옮긴 다음 제가 미리 폴더를 하나 만들어 뒀는데 그 폴더 이름이 Node.js underbar Palmos라는 폴더입니다. 이 폴더에 들어가면 현재는 비어 있는 폴더이고요. 이 폴더에 Node.js를 설치할 것입니다. Node.js 설치 역시 이미 진행한 내용이 있어요. 그 Node.js로 채팅 프로그램 만들기 첫 번째 강의에서 9분 40초경에 가시면 그 Node.js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Node.js가 설치된 상태라면 이제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먼저 npm init이라고 명령어를 칩니다. 그러면 npm 기반으로 정보가 입력될 텐데 패키지 네임은 그대로 엔터키 누르고요. 모든 정보들을 그대로 엔터키 눌러서 기본 설정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에 is this ok에서 y 누르고 엔터키 누르면 이제 Node.js Palmos 폴더의 초기화, Node.js 초기화가 완료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Node.js Palmos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패키지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고, 이 파일을 특정 에디터로 열어보시면, 네, 이런 내용들, 이름이 무엇이고, 버전이 무엇이고, 첫 번째 실행될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이 index.js라는 사실, 이런 점들을 볼수 있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이 index.js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index.js를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제 VS 코드로 다시 되돌아와서 터미널 창에서 모듈을 설치하겠습니다. 모듈 설치 명령어는 npm install이고요. 우선 그웹 서버가 작동될 것이기 때문에 익스프레스 모듈을 먼저 설치해 보겠습니다. 익스프레스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제 익스프레스 모듈이 설치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고, 정상 완료되었다면, 폴더 탐색기에 들어갔을 때, 패키지 락이라든지, 노드 언더바 모듈즈라는 폴더가 다시 생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잘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패키지.json 파일에 보시면, 그 메인으로 index.js가 실행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dependency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express 모듈의 버전도 네, 잘 추가되어져 있는 게 확인됩니다. 이
index.js 파일을 동일한 위치에 node.js 파머시 폴더에 새 파일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메인 node.js 프로그램이 설치될 것인데, 먼저 express 모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express 모드를 선언해주고 어떤 모드를 쓸 것인지 require로 지정해 둡니다. 네, 이제 이 구문을 통해서 익스프레스 모듈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아, 그리고 또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할게요. app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곳에 익스프레스 객체를 할당합니다. 네, 이제 app이라는 변수는 익스프레스 모듈을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리고 app.use라고 해서 express의 use 메소드를 선언하고 express.static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public underbar html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public html이라는 폴더 아래에 있는 모든 파일들에 대해서 app.use 그러니까 express 모듈의 웹 서버가 구동되게 됩니다. 그런 절차들을 설명해 뒀고요. 마지막에 포트가 같이 할당되어야 되는데 이런 익스프레스 서비스가 작동될 포트는 app.listen 메소드로 지정합니다. 포트 번호가 보통 80번으로 많이 하죠. 80번으로 적고 이 포트가 열리고 난 다음에 확인해야 되니까 콘솔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콘솔에다 로그를 찍어서 확인을 하면 좋거든요. HTML 서버 시작됨이라고 로그도 한번 띄워 보고요. 그리고 포트가 80번이라고 지정해 뒀는데 이 80이라는 내용을 변수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라는 변수를 적고요. 이 포트 변수는 사용되기 앞서서 그 이전에 선언되어야 합니다. LET 포트가 80이라고 되어 있겠지만 앞에 또한 가지 더 적어 볼게요. process.env.port라고 적고 다음처럼 적어줍니다. 이 process.env.port는 환경 설정 내용입니다. Node.js 환경 설정에서 포트 번호가 지정되어져 있다면 그 포트 번호를 가져다 쓰고 그 번호가 지정되어져 있지 않다면 80번 포트를 쓰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넣었던 이유는요. Heroku Node.js 호스팅을 사용하실 때이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Heroku에서도 잘 작동되거든요. 제가 무료 Node.js 호스팅으로서 헤로쿠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헤로쿠 호스팅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코드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컬 호스트에서는 80번 포트로 사용이 되고 헤로쿠에서는 포트라는 변수, 환경 설정 변수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로컬이든 헤로쿠든 어디에서든 정상 작동되게 됩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이 잘 되는지 또 확인해 봐야겠죠? 터미널에서, 노드라고 입력하고 한칸 띄우고, index.js라고 입력을 하면, 이제, 앞서 작성한 이 코드가 작동이 되고요. 그 결과, 이런 로그도 잘 찍히는 게 확인되시죠? HTML 서버 시작됨. 정상적으로 app.listen이 실행되어서 80번 포트가 열려 있고 HTML 서버가 80번 포트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HTML 서버 역할은 말씀드린 것처럼 Express 모듈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폴더 탐색기에서 소스상에 적어둔 이 public underbar HTML 이 폴더를 만들어줘야 해요. 네, 이 폴더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웹 서버로 서비스 될 것입니다. 새 폴더 누르고 public html이라고 누르고요. 이 폴더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VS 코드에서
컨트롤 N 누르면 새로운 파일이 나오죠. 다시 컨트롤 S 누르면 이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데, public underbar html 밑에 index.html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시작 페이지 인쇄입니다. 이곳에 환영합니다 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앞서 index.js가 실행되었기에 이 실행되고 있는 HTML 서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로컬호스트에 들어가 보시면, 로컬호스트는 자기 자신의 컴퓨터를 가리킵니다. 80번 포트이고요. 엔터키 누르면, 네. 환영합니다. 이 내용이 잘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public HTML에 있는 이 내용들, 이미지도 상관없고, 스크립트도 상관없고요. 어떤 파일이라도 웹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그 네이버 지도를 띄워 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띄워서 그 네이버 지도 기반에 앞서 그 API에 있는 이 약국 정보들을 띄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웹 서버가 정상 작동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웹 서버에 네이버 지도를 띄워 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는 네이버 오픈 API라서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 네이버 오픈 API 사용을 위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ncloud.com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셨다면 로그인 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할 것이고요. 네, 로그인하시고 난 다음에 콘솔에 들어가십니다. 콘솔 눌러서 콘솔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API에 가보시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애플리케이션 메뉴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등록이 가능한데, 제가 먼저 만들어 둔 애플리케이션이 몇개 존재합니다. 이 마이 파머시가 약국 찾기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 둔 API이고요. 애플리케이션 등록 누르시면 어떤 API를 등록할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약국 찾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맵스 API인데요. 이 전체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중뭐다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전혀 문제 없으시니까 헷갈리시면 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은, 네, 웹 다이나믹 맵 서비스, 그리고 지오 코딩, 리버스 지오 코딩, 이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웹 다이나믹 맵은 웹페이지에 지도를 띄우기 위한 것이고요. 지오 코딩과 리버스 지오 코딩은 좌표 위도 경도 좌표를 주소로 변환하거나 반대로 주소를 위도 경로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는 이제 이세 가지를 선택한 다음에 서비스들을 등록하였고요. 웹 서비스 등록 시에 사용할 URL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naver.com이라고 입력하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예제에서는 로컬 호스트로 작업할 것이잖아요. 보시면 이 로컬 호스트 그냥 개인 PC에서 작업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네, HTTP 로컬 호스트로 입력하셔서 추가 누르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등록이 잘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들어가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서비스 선택되어져 있고, 네, 로컬호스트가 등록되어져 있다는 걸 확인 가능하시죠? 이런 식으로 등록하시면 문제없이 네이버 맵 API를 쓰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 메뉴에 들어갔을 때 인증 정보가 있습니다. 인증 정보에 들어가시면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이 있는데, 이 값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네이버 지도를 띄울 때 이 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환영합니다라고 나오는 이첫 번째 시작 페이지, 이 시작 페이지가 index.html이라고 말했죠. 그곳에 네이버 지도를 띄워 봅니다. 이제 index.html을 이제 열어서요. 이제 이곳입니다.
아무런 자료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 코딩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보고 계시는 것은 네이버 지도 예제를 제공하는 페이지이고요. 다양한 예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범죄 지도 API에서도 이 예제들을 많이 활용해서 손쉽게 범죄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도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예제 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 예제를 보시면, 네, 다음처럼 지도가 생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어떻게 이 지도를 생성하는지 설명하는데, 지도를 삽입할 HTML 요소의 아이디를 맵이라고 했을 때이 맵을 그대로 넣어주면 이 HTML 요소를 아마 앞부분에 HTML 요소가 있겠죠. 그 HTML 요소의 아이디를 넣어주면 그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 맵 API가 작동된다는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걸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우선 다시 소스를 좀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HTML 파일이기 때문에 웹이기 때문에 웹 파일의 HTML 파일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 줄게요. 네,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마칠 것이고, 그리고 헤드 태그가 있겠죠. 헤드 태그는 디자인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네, 상단에 정의되어야 될 부분들을 미리 정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디 태그가 실제 본문에 해당하고요. 보디 태그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 헤드 태그에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타이틀도 들어갈 수 있고, 뭐 CSS는 여러 가지를 넣긴 하는데, 저는 다 넣지는 않을 것이고요. 몇 가지만 넣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스크립트 구문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고 브라우저에서 이해하긴 하겠지만 명시적으로 텍스트 자바스크립트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에 SRC를 넣어서 그 소스가 다른 곳에 있다고 지정하고요. 그 소스는 네이버 오픈 API에서 적어야 하는 정보를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넣었던 이 SRC 정보는요, 이 SRC 정보는 그 예제에 나오는데, 지금 이 예제에는 빠져 있지만 아마 다른 예제에도에 저 부분이 나올 겁니다. 기본 예제 페이지에서 마우스 빈 곳에다가 합니다. 빈 곳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페이지 소스 보기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F 눌러서 검색을 하시는데 스크립트로 검색합니다. 스크립트라고 입력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네. 여기 보시면 오픈 API 맵 오픈 API 소스를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불러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곳에 넣으시면 되는데, 네, 우선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들어가잖아요. 예, 이 부분입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그 인증 정보 페이지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곳에 클라이언트 아이디, 자신의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썸 모듈, 사용할 모듈에는 드로잉, 뭐 비주얼 이런 것들을 다 빼겠습니다. 빼고 지오 코더는 넣겠습니다. 제가 좌표를 주소로 바꾸거나 주소를 좌표로 바꿀 때 지오 코드 서비스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썸 모듈즈에 지오 코드를 쓴다고 지정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바로 진행해도 되지만 편의성을 위해서 jQuery CDN을 사용할 것입니다. jQuery CDN은 구글에서요. jQuery CDN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정보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서 3.0 버전, 초심 버전에 뭐 압축되지 않은 형태고 최소화된 형태인데, 최소화된 형태에 들어가시면 이런 구문이 나오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예, 넣어주시면 그곳으로 jQuery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네이버 맵 API도 활성화되었고 그 아랫줄에 jQuery도 활성화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자인적 요소를 넣기 위해서 이 보디 태그 안에 div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이 div 객체가 네이버 지도가 들어올 곳입니다. 이제 div 객체에 id를 지정하는데 id에는 map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 스트릿 지정하는데 이 div 태그는 그 폭을 100%로 할 거예요. 화면이 꽉 차게 폭을 지정할 것이고, 높이는 80%로 하겠습니다. 약간 여유분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div 바로 위에 한 개의 div를 더 선택하는데, 이 div에는 약국 지도라고 이름을 넣고요. 그리고 스타일 시트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상단에, 상단 여백을 20픽셀로 주고, 하단 여백을 10픽셀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약국 지도라는 글자를 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폰트 웨이트 속성을 볼드라고 지정합니다. 이만큼만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면요. 네, 약국 지도라고 글자가 나오죠. 지도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 이 div는 분명히 로드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네, 이 div가 아마 예, 대략 화면에 꽉 차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이곳에 지도를 넣기 위해서 아래 보디 태그 밑에 스크립트 구문을 넣겠습니다. 스크립트 구문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걸 지정하고요. 이곳에 $document.ready라고 적고, 네, 다음 형태의 코딩을 합니다. 이제 이 document 문서가 ready 상태일 때, 준비된 상태일 때 어떤 코드를 넣어야 하는데, 네, 그 코드는 예제에서 나왔던 코드를 넣어줍니다. 우선 이제 이 부분, 네, 이 부분은 그대로 복사해서요. 네, 스크립트 구문에 넣어주고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봅니다. 저자시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해 보시면 네, 지도가 네, 잘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완료되었습니다.